구스타브 에펠이 자신의 이름을 딴 유명한 탑을 파리에 디자인할 때 그 꼭대기에 자신을 위한 비밀 아파트를 주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제 에펠탑의 3층을 방문하면 작은 창문을 통해 이 아파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안에는 에펠과 그의 딸 클레어, 토마스 에디슨의 밀랍 인형이 있어요. 에디슨은 당시 아파트를 본 운 좋은 사람 중 하나였죠. 대서양 건너편 뉴욕 공공도서관에도 비밀 아파트가 있습니다. 도서관 관리 감독과 그 가족들을 위한 거였는데요. 그들은 5번가에 있는 슈바르츠만 빌딩에서 생활하면서 요리를 하고 샤워를 하고 다른 일상적인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또한 밤에 도서관의 여러 방을 산책할 수 있는 멋진 특권을 누렸어요. 첫 번째 관리 감독이었던 존 피델레의 딸은 이곳에서 태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지하 무덤이라고 불리는 미로 같은 터널들이 로마의 콜로세움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과거 콜로세움이 경기장이었을 때 터널 안의 방은 검투사, 특수 효과를 위한 장비, 그리고 코끼리, 표범, 퓨마, 곰과 같은 동물들의 거대한 우리를 수용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에나. 2010년부터는 관광객들도 미로를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의 매직 킹덤에는 색깔로 구분된 터널 미로가 있습니다. 그 용도는 콜로세움 미로처럼 무시무시하진 않아요. 출연자들이 마법을 실감나게 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이곳에서 출연자들이 옷을 갈아입고 점심을 먹고 리허설을 하고 아이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공원 전체를 높이고 터널을 지상에 건설하기 위해 800만 톤의 흙을 파내야 했어요. 운 좋게도 노스 포르티코 지하에 있는 백악관 지하실을 방문할 수 있다면 예상치 못한 공간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목수의 작업실은 백악관의 장비와 가구를 개조하는 곳입니다. 화훼 전문점은 백악관 내 각 방을 장식하는 꽃과 행사용 주요 꽃꽂이 장식을 관할합니다. 또한 치과 수술실과 싱글 레인 볼링장도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의 안개와 물 뒤에는 석회암으로 된 사악한 영혼의 동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 탐험가 라살과 관련된 불길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전설에 따르면 한 목소리가 그에게 이로쿠이 언어로 그 지역을 떠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을 듣지 않자 그의 삶에 거대한 불행이 닥쳤어요. 동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서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열차 출발을 기다리게 되거든 벤더빌트 럭셔리 테니스 클럽에서 테니스를 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4층 별관에 있는데요. 미술관, CBS TV 스튜디오, 심지어 인조 잔디가 깔린 실내 스키 슬로프까지 있어요. 지금은 두 개의 테니스 코트, 두 개의 연습 레인, 피트니스 룸이 있습니다. 어떤 농구 코트의 별명은 대법원보다 더 높은 코트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대법원 건물 5층 법정 바로 위에 있죠. 원래 전화를 보관하는 방으로 사용되다가 1940년대에 운동실로 바뀌었어요. 일반 대중에게는 개방되지 않지만 법원 서기, 비번 경찰관, 그리고 대법원 직원들은 법정이 열리지 않는 동안 이곳에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마운트 러시모어에 있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얼굴 뒤에는 기록 보관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 기념비의 조각과 거친 보글럼은 그곳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보관소를 두고 싶어 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후 그 방은 미국 헌법, 권리장전, 독립선언서의 내용과 왜 그 대통령들이 기념비에 선정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적힌 도자기 에나멜 기념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 가게 되면 우피지 미술관 1층에 있는 아무런 표시도 없는 문을 확인해보세요. 그 문은 과거 16세기에 지어진 바사리 회랑으로 이어지고 미술관과 피티 궁전을 연결합니다. 건축가 바사리는 그것을 짓기 위해 여러 개의 중세탑과 심지어 사람들의 집까지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한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복도는 탑을 돌아서 가야 했어요. 현재 복도 안에서 16에서 17세기의 예술을 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상징적인 월드 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버려진 61번 트랙의 위에 놓여 있습니다. 49번가에 잠긴 문이 있고 그곳으로 이어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대통령이나 유명인사와 같은 VIP들이 대중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호텔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됐죠. 역에는
아직 기차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조언은 없지만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 메트로 노스 기차에서 오른쪽으로 창밖을 내다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73년에 직접 개관했습니다. 오페라, 발레, 클래식, 현대음악, 무용 등의 공연장이 있어요. 게다가 3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더 스튜디오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연주하고 유명 래퍼들이 참여하는 현대음악 축제를 개최하죠. 영국에서 가장 작은 경찰서는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가로등 기둥 안에 있었습니다. 1926년에 파업 운동가들을 몰래 감시할 경찰관 한 명을 위해 설치됐어요. 소문에 의하면 심지어 런던 경찰국으로의 직통 전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정소용품 보관 장소로 사용되고 있죠. 뉴욕의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인 이 건물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층이 하나 더 있어요. 대부분의 유명 인사들과 기술자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103층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숨은 계단을 통해 그곳에 도착할 수 있고 무릎 높이의 난간밖에 없기 때문에 시야가 완전히 탁 트여 있을 거예요.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은 세계 어느 곳보다 외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100개 이상의 부족들이 외부인들과 극적인 만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낯선 사람들이 다가오면 그들은 화살, 곤봉 등을 이용해 자신을 보호하거나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몇 년 전 과학자들은 이집트 기자 대 피라미드의 그랜드 갤러리 위에서 신비로운 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이 빈 공간이 정확히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데 피라미드의 일부를 파괴하지 않고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일반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매우 민감한 감지 장치만이 외부에서 사용됩니다. 연구자들은 그것이 갤러리나 건설 경사로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거대한 동상은 1960년부터 피우 미치노 공항에서 로마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46년 만에 보수 공사를 거치던 중의 일이었어요. 작업자 중 한 명이 동상 가운데 작은 해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두 개의 양피지 문서가 있었는데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였어요. 다음번에 쌍안경을 가지고 가면 비행기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록시 스위트는 뉴욕의 주요 명소 중 한 곳에 있는데 바로 라디오 시티 뮤지컬 무대 위 5층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1932년 극장에 자신의 아파트를 갖고 싶어 했던 한 보드빌 제작자의 이름에서 왔죠. 스테이지 도어 투어를 할 때 보거나 혹시 돈이 많다면 빌릴 수도 있습니다. 베니스에 있는 성 마크 대성당은 외부에서 보기에 너무 장엄해서 지하를 볼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지하에 가게 되면 잘 보존된 신비로운 11세기 지하 묘소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한때는 홍수 때문에 봉인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직도 마치 거울처럼 보이는 물웅덩이가 남아있습니다. 꽤 까다롭긴 하지만 그것을 구경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에브라함 링컨 기념관은 지하 3층 꼭대기에 대리석 왕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를 건설한 기술자들은 그 안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지지했습니다. 1975년 보수 공사를 하던 중 지하실이 종류석과 생태계를 갖춘 동굴로 변한 사실이 발견됐어요. 또한 1914년에 만들어진 낙서도 발견됐습니다. 그 방은 상점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방문객들은 지하에서 발견된 것들을 안전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구글의 리틀 콤튼 거리로 가는 길을 검색하면 한 점만 표시되기 때문에 실수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 거리는 차링 크로스 로드 아래에 완전히 숨어 있어요. 거리는 한때 현재 지하실이 있는 곳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높여졌고 리틀 콤튼 거리 위에는 사무실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여전히 그것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두 개의 도로 표지판을 볼 수 있어요.